알루미늄 관련주입니다. 또 이제 이 원자재 가격 상승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보여지는데요. 선정이 좀 들어오겠습니다. 네, 알루미늄 관련주 우리가 그냥 단순히 금속 관련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뭔가 친환경과 연관이 되어 있는 업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탈탄소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본격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알루미늄이라든지 뭐 전기차 그리고 태양광 등과 같이 신재생양 수요로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요즘에는 친환경적인 면에서 대표적인 금속 소재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루미늄의 경우 뭐 자동차라든지 항공 우주 건설 등에도 다양하게 좀 접하게 되는데요. 지금 경기 회복에 더해지면서 오히려 가격 강세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수혜가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원자재들이 가격 계속적으로 폭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시기인데요. 알루미늄도 마찬가지로 가격이 계속 강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꼭 유심히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지금 원자재 가격의 이 상승 열풍으로 인해서 당분간 기대감은 높아질 것이다라고 판단되면서 오히려 친환경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점 고려한다면은 현재 이 상황에 굉장히 또 주목을 해봐야 될 업종이지 않나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알루미늄 관련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네. 최근에 뭐 알루미늄 관련주들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삼알루미늄 오늘도 지금 보면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8%대 급등을 했었고요. 그럼 이쪽 그 관련 종목들은 최근 흐름 어떻습니까? 네, 요즘 알루미늄 그 가격이 강세로 이어지다 보니까는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꾸준히 상승 흐름을 타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삼알루미늄이라든지 남선 알미늄 이런 종목들이 좀 최근에 강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요즘 이렇게 상황들을 봤을 때 이렇게 알루미늄 관련주뿐만 아니라 경기 민감주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관련주들도 이 경기 회복에 따른 기대감으로 작용이 될 수가 있는 경기 민감주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주가의 움직임을 꼭 살펴봐야 되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알루미늄 가격 강세가 계속 얘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이렇게 관련주들이 장중에 들썩이는 모습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꼭 염두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 움직임도 민감하게 반응을 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 상황 자체가 공급보다도 이 수요를 또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 때문에 알루미늄 가격 상승에 따른 주가 움직임이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알루미늄 관련주들에 대해서 좀 이따가 탑픽 쪽만 말씀드리면서 관련주들의 경우는 다시 한번 또 우상향 흐름이 기대가 된다라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그냥 아예 종목별로 하나씩 좀 차트 분석하면서 전반적인 알루미늄 관련주도 좀 짚어보고 싶은 게요. 우리 삼화 알루미늄 오늘도 좀 느낌이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좀 분석 좀 부탁드릴게요. 네, 삼화 알루미늄의 경우는 일단 주가 자체가 오늘장 급등하는 모습 네네. 보였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급등을 하면서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또 꼬리를 달고 내려오면서 주가 밀리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러한 경우에는 장주의 변동성이 워낙에 크게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입니다. 특히나 거래량까지도 함께 동반이 되면서 현재 가격 자체가 밀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신규 매수의 경우는 조금은 보수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사실 이러한 종목들의 경우는 조금 단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 이후의 경우는 장주의 변동성이 좀 크게 움직여지는 그 종목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 따라서 조금은 리스크 관리를 타이트 잡으면서 대응하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현재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순절 라인의 경우는 최근에 눌림을 받았던 가격 라인 부분이 1,900원으로 제시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알루미늄 관련 소식이 나올 때마다 주가가 들썩이는 모습 보여지고 있지만은 사실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 아닌 이상은 좀 대응하기가 어려우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은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참고하시기 바라고 왜 지금 원자재 가격이 다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예를 들면 알루미늄도 그렇고 철강도 그렇고 그런데 이 소재에 따라서 어떤 좀 증폭의 느낌은 또 다르게 볼 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같은 흐름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그것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네. 좀 보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뭔가 뭐 쇼티지라든지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간다 이렇게 좀 연관된 이야기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의 경우는 계속 폭등을 하고 있고 특히나 우리가 또 밀접하게 또 이용이 되고 있는 금속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알루미늄, 뭐 천연 고무라든지 계속적으로 가격 강세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좀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대응을 하는 방안
방안이라면 관련 종목에 대해서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무작정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한다고 해서 바로 가격이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식의 경우는 이런 기대감들을 이미 선 반영을 하면서 움직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경기 민감주들의 경우는 특히나 원자재 가격과 동일하게 좀 움직여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꼭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이제 왜 자동차 쪽 주도 보면 완성차 업체의 그 흐름이 있으면 따라서 부품 뭐 이런 쪽도 따라가잖아요. 그럼 이런 소재들도 아예 이제 뭐 알루미늄 이렇게 만드는 회사와 또 그걸 또 사용하는 회사 같이 선순환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순환매 장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완성차 그리고 부품주 그렇죠. 또 조선주에도 조선주와 조선기자재주 그렇죠. 예, 이렇게 네. 연관이 되어 있는데 사실 동시적으로 그냥 주가가 같이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뭔가 대형주가 먼저 움직였다면 다음에는 뭐 중소형주라든지 이렇게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일단 일전에 먼저 관련된 대형주들 또한 움직여진 모습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부터는 중소형주를 오히려 저가 매수라든지 조정시 때 매수를 할 만한 기회들이 저는 찾아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관련주를 좀 살펴보신다면 오히려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이런 쪽 부품주라든지 아니면 중소형주 위주로 대응을 해보신다면 이것이 바로 요즘 시장에서 말을 할 수 있는 개별 종목 중심의 장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부터는 사실 오히려 시장을 좀 바라보시는 것보다도 뭔가 기대감, 실적, 모멘텀 위주로 또 개별 종목 중심으로 바라보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사실은 이렇게 좀 이슈가 있고 뭔가 얘기거리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중소형주들이 단기적으로 탄력적으로 움직여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투자에 좀 더 참고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오늘 가장 좀 선호하시는 지켜보고 계시는 종목을 좀 공개를 할 텐데 어떤 종목인가요? 네, 역시나 하이라이트는 또 이제 탑픽 종목 말씀을 그쵸, 드려야 되겠죠. 네, 알루코를 저는 말씀을 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루코의 경우는 알루미늄 압출 전문 기업입니다. 네네. 기존에 했었던 국내 건축물 뭐 그 창호용 알루미늄 이제 자재 부분에 대해서 사업 비중을 대폭적으로 줄인 상황인데요. 워낙에 수요가 급증했었던 그 첨단 산업용 부품 소재 위주로 사업 구조로 재편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사업보다도 새로운 사업 쪽에 대해서 앞으로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전기차 배터리 케이스라든지 자동차 경량화 부품이라든지 또 철도 차량 경량화 부품이라든지 이렇게 녹색 산업용 고부가 가치 소재 부분의 개발과 또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친환경적인 면에서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산업에 또 이용이 될 수 있는 알루미늄을 좀 제품을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알루미늄 관련 제조해서 뭐 100여 건의 국내 특허도 이미 확보를 해놓은 상황이고 작년 6월에는 이 LG화학의 전기차 배터리 핵심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배터리팩 하우징 계약을 수주했기 때문에 올해부터도 여전히 이러한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SK이노베이션에서는 그 전기차용 배터리팩 하우징을 수주했기 때문에 오히려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납품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실적의 경우도 충분히 기대를 할 만한 여건들이 마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는 고강도 알루미늄 신소재 개발을 위해서 오히려 삼성과 손을 잡았기 때문에 더욱더 성장 동력을 마련을 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알루코의 일본 흐름 보시면은 오늘짠 좀 강한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타 다른 알루미늄 관련주들의 경우는 사실 장중의 변동성이 확대가 되는 모습 보여졌지만은 알루코의 경우는 안정적으로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안정적으로 박스권에서 좀 움직여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매물대를 소화하게 된다면은 강하게 이 저항라인을 돌파하면서 오히려 추세적인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물대를 좀 소화하게 된다면은 오히려 저는 목표가를 조금 더 높게 잡아서 5,800원 정도까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지금 전체적인 면을 봤을 때는 오히려 거래량의 경우도 서서히 동반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알루미늄 가격이 인상하게 된다면은 충분한 수혜 기대감도 남아있다라고 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도 저렴한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가의 경우 4,850원에서 4,950원 사이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네. 5,000원대를 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네. 현재 가격 부근에서도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의 경우는 4,700원으로 제시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목표가를 5,800원 보셨으니까 현재 지금 5%대 급등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 또 금방 6% 바뀌었습니다만 매수 가능한 시점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오랫동안 이 알루코를 그 좋은 재료라고 이제 전문가분들께서 추천하시고 이제 뭐 지켜보셨는데도 물려 계셨던 분들이 꽤 많았었거든요. 네. 하지만 앞으로 좀 더 기대해 볼 만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오늘 테마 이슈 코스파트너스의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